부주의? 그냥 바이크는 잘못이 없지. 그치? 근데 이제 Aiken, destroyed in a rather stressful situation. 외국 성님들은 진짜 빠꾸가 없는 게 바로 뻑큐 갈겨버리잖아. 예. 이것도 약간 충격적이었어. 와. Oh God. Oh my God. 이것도 이제 부주의. 그러니까 앞에 코너가 나왔는데. 안 눕고 그냥 오오오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예. 네. 이것도 이제 그냥 진짜 운전 미숙이죠. 예. 네. 그나마 크게 데미지는 많이 안 들어갔을 듯. 예. 네. 새로운 콘텐츠 밤운철 TV에요. 어, 요런 경우가 또 있네. 이 사람도 진짜 빠꾸 없더라. 어. 이제 코너 타고 보시면은 횡단보도예요. 자전거 한 대 지나가죠. 두 대 가고 있는데 그냥 퍽 치고 가버려. 이 케이스도 능지가 좀 능지 이슈로 인해 그 계곡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미끄러운 데 있잖아요. 예, 돌 미끄러운 데 그냥 거기 밟고 바로 슬립하는 거. 요것도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죠. 예. 급하게 버스가 이제 차선 변경하고 있을 때 그때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아가지고 그나마 그 제동 능력으로 살아남은 케이스. 큰일 날 뻔한 거죠 이것도. 요거는 이제 답답해가지고 예, 차선 저 뭐야 역주행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자칫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어, 요런 게 진짜 위험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노면이 좋지가 않은 곳에서 막 당기니까 이게 핸들이 가벼운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대로 털려가지고 그거를 못 잡고 그대로 그립력을 잃어가지고 그대로 자빠지는 거죠. 고속으로 달리다가 원인, 그러니까 노면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밤 같은 경우에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냥 막 신나가지고 오버텐션 돼가지고 막 땡겼는데 거기서 이제 예, 그립력을 잃어가지고 그대로 자빠지는 거죠. 예. 웃기죠 되게. 여기 하나 요런 거 하나 잘못 밟아가지고 바로 예. 형님도 조심하십시오. The rider quickly lost control of the bike when he hit a rather large bump in the road.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밤잠뽕님께서 100개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안 땡겨요. 예, 저녁에 잘 안 땡기고 근데 요거는 좀 노면이 심하긴 했어. 요건 진짜 심했어. 완전 그냥 그죠? 이거 완전 노면이 그냥 씹창났어.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런데 신고하면은 신고를 하면은 여기를 이제 메꾸죠. 근데 이건 거의 메꿔지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하셨죠? 안 돼. 키키키키. 박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지면이 더러우면 튕기죠. 어. 근데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털려가지고 핸들이 털린다 그러거든요. 핸들 털려가지고 그립력 잃어가지고 자빠져서 그냥 슬림 쭉 나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2차 사고가 제일 무섭죠.
뒤에서 차 오고 있었어 봐요. 예, 살아남았을까요? 아무리 풀 장비를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 예, 그러니까 왜 입문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저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쿼터급부터 가라. 아니다, 125cc 가장 낮은 거부터 가라. 그 이유가 이런 걸 보면 돼요. 코너를 보고 당황해 버려요. 코너를 보고 당황을 해버린다. 예, 딱 봐도 그냥 운전 미숙처럼 보이죠? 그렇게 경사가 깊지 않은데 이렇게 바이크가 한 바퀴 넘어갈 정도로 저게 됐으니까 그 와중에 1cm만 더 가깝게 닿았으면 자기 좆될 뻔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네. 요것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뭐 이제 바이크 성지 유명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엽돈제 무슨 뭐 도마치제 뭐 이런 데, 예, 요런 데서 이제 코너 타는 바이크들의 성지 같은 데에요 보면은. 요렇게, 아이고야. 저런 이제 코너를 타러 이제 갔는데, 저 블라인드 코너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코너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블라인드 코너. 바로 라이더들끼리 그냥 그대로 쳐박았죠. 예. 요건 이제 굉장히 제가 좀 오늘 재밌게 봤던 건데 보면 둘 다 이제 그 굉장히 무겁고, 예, 그런 투어러 바이크예요. 막 골드윙 같이 막 차 같은 거 보셨죠? 겁나 크고 뚱뚱한 바이크들. 타는 아저씨들도 지금 몸매가 거의 약간 제 몸매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무거운 투어러 바이크를 탈 때 조심해야 될 점. 여기 경사가 있는데 여기서 꽁한 둘 다 똑같이 꽁하고 귀여워 죽겠네. 저런 풍채 좋으신 분들이 많이 타는 기종이에요 저게다. 예, 서로 사이좋게 일으켜주고 이래서 같이 다녀야 돼. 예. 누가 도와줘야 세우죠. His bike problems. As he reported, the issue started.
and then you have a stop sign. 아 신호 바뀌었는데 꼬리물기 해가지고. 비일비재해서 놀랍지도 않고. 지우스님. 이런 거 이제 자주 보죠. 예, 자주 봐야 뭔가 안전 불감증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예.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저런 것들. 네. 한강 자전거 사고 영상이요? 볼까요? 한강 치면 나오나요? 한강. 나오네요. 자전거 먼저 나옵니다. 친절한 코박이님이 올린 거. 11일자 자전거 중침 사고. 아, 뭐 몇 개가 올라온 거요? 7월 12일자 저거 소리 주의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올라온 사람 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전거 도로에 사고가 날 수 있나?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고야. 아, 저거 왜 그러냐면은 그 흉부에 갑자기 어떤 그런 그 저 충격이 있으면 이제 기도가 좁아져요. 예, 그러면서 뭐 예전에 뭐 정글짐 같은 데서 떨어져서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어렸을 때 정글짐 같은 데나 놀이터 같은 데서 이제 등부터 딱 떨어지는 경우. 예. 그러면은 이런 소리 나요. 예.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야. 핸들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흉부가 팍 박으면 그때 이제 큰 충격에 의해서 그 느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소리지. 예. 와. 사고 개요나 이런 내용은 없네. 아, 역주행하던 사람이 중침을 하고 또 이분이 이제 가생이로 달리고 뭐 동차선 추월의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오고 계시는 두 명의 라이더분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양보해주는 그 상황, 그 찰나의 순간에 저쪽에서도 중침을 하고, 예, 음주하셨다는데요? 마주편에서 오는 그 자전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끼리 그 딱 봐도 자전거 다 비싸 보이는데 요즘 자전거 웬만하면 1,000만 원대라던데. 여기도 지나가면서 이 뒤에 오는 이 두 분의 라이더 분들도 지나가면서 여기를 살피죠. 시선이 여기를 향해 있잖아요. 예, 시선이 이제 불박차, 이 불박차주 분을 이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중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정말 잘못하셨네. 술 먹고 자전거 타도 되나요? 법이 어떻게 돼 있지? 자전거 불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두 분 부딪히고 뒤에 오시는 분도 급하게 브레이크에 손도 안 가 있는 상태네요. 그대로 접질려서 땅으로 쓰러지면서 이분이 팔꿈치로 뒤에 오는 라이더분 흉부 쪽을 압박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비명소리는 뒤에 오시는 분한테 났을 확률이 높네요. 그쵸? 예. 아이고야. 야, 이렇게도 사고가 나는구나. 저도 이번에 그 행군하면서 느꼈던 게 자전거 도로로 왔었잖아요.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계속 걸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느꼈던 거는 그 자전거 타시는 라이더분은 왜 딸랑이는 안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지나갈게요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띠링띠링 소리만 나면 되는데 그게 약간 가오를 해치는 행위인가? 그거 하나 다는 게 어려운 건가? 그 왜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띵띵띵 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넘기면서 짜르릉 짜르릉 소리 나는 것도 있잖아. 그게 무게를 줄인다고? 그게 에어로다이나믹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걸 안단다고? 말이 안 되는데? 요만한 벨인데요? 그거 해봤자 100g도 안 할 텐데요? 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니까 나 그거 왜 한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나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옆으로 막 그 낙엽 소리 확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어우 깜짝이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가시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가시더라고 아저씨들이. 방송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놀라게 되더라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그거를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클락션 울리면은 약간 시비로 받아들이잖아. 도발 행위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뒤에서 딸랑딸랑 울려줘야 될 텐데. 모르겠다 저쪽 문화도. 어쨌건 같은 도발이긴 한데 예, 인식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 듯.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미쳤다.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튜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마우라 머플러 튜닝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 딸배냐? 코트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마우라가 순정 마우라는 차 안에서 창문을 닫고 있을 때 그리고 안에 뭐 약간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그러면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운전자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보고 사이드미러 쓱 보고 깜빡이 놓고 바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덮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머플러 소리가 어느 정도 소리가 좀 있으면 그게 울림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뒤에 내 뒤에 바이크가 있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머플러 튜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더라고. 저도 이제 차 운전하니까 차 운전할 때 보면은 신호 받고 있을 때 이제 갓길 타거나 차간주행 치거나 하는 그런 바이크들 있으면은 소리가 나니까 오히려 있다라는 게 인식이 되더라고. 소리 자체만으로. 예. 네, 그런 건 좀 있는 듯. 뭐 그래서 아무튼 뭐 해석의 차이는 예, 다 다르겠네요. 코트만 보시오. 이건 뭐예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재미를 쫓으면 돈이 따라온다. 행복이라도. 그래서 유튜브가 더 자유롭다.
최근 코트 일도 모르는 게 돈만 쫓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생각나서. 예, 닥치세요. 아, 씨발 글 삭제도 안 되네. 개새끼 이거 카페 점검 이거 노려가지고 글 삭제 안 되는 거 틈 타갖고 그대로 글 올렸네. 에휴 개새끼야. 아니 물론 올 뭐 피드백일 수는 있겠는데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요즘 자전거 가격 자전거요? 네네네. 이거는 1,300만 원 정도. 미쳤다. 워낙 한강에 비싼 자전거들이 많아서 그렇게 주목받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계신 거 얼마예요? 800. 800이요? 프레임이 390만 원. 휠이 원래는 350만 원. 자전거 얼마예요?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 이거는 두 번째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모델을 많이 타네. 아이씨 못 참겠다. 아이씨. 인절미를 닮은 리트리버의 겨울 일기. 눈 속에 얼굴 파묻어 보기. 눈 맛보기. 눈밭에서 미끄럼틀 타기. 눈뭉치 굴리며 놀기. 세 번째 자전거가 있어. 그건 얼마예요? 그것도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들이 디자인이 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 회사의 이 모델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안 해요? 어 근데 요즘 자전거는 거의 잠수교네. 1,000만 원이 넘어요. 풀카보님? 승차감이 다르긴 하겠다. 존나 인체공학적이고 뭐 별거 다 붙여갖고 팔았으니까. 저도 2,000만 원짜리 넘는 자전거 타요. 구성, 가격, 프레임, 핸들비 1,100만 원, 휠 100, 휠 500만 원, 고동계 500만 원, 속도계 100만 원, 안짱 60만 원. 여기 2,000만 원짜리라고? 도그마? 아 근데 이 스포크 휠이 되게 이쁘게 생겼다. 디자인 개쩌네. 이쁘긴 하다. 도그마가 약간 차로 따지면 이제 벤츠 같은 그런가? 쌍벽 벤츠랑 BMW 같은 그런 쌍벽이야. 서스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서스는 없는 듯? 왜냐면 서스를 달면 그만큼 무게가 더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약간 경량화하는 데 더 많이 어떤 기술력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쓰이는 소재도 마찬가지고. 시속 잘 굴리면 뭐 40km, 50km까지도 가겠죠. 다운힐에서는 70, 80도 나가지 않을까?
사실 자전거 엔진은 사람 허벅지니까.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두 발이 타지만 저도 바이크에다가 1억 태운 놈이지만 진짜 그 돈시란 말이 나오네요. 그 돈이면 씨발 이 말이 절로 나오네. 바이크 자전거가 천만 원. 야라 이 씨발 그 돈이면은 진짜 어? 리터급 바이크 중고로 한 대 야무진 거 하나 사겠다. 만 키로 탔던 거 그런 거 미친. 진짜 나한테 천만 원 있으면은 뭔가 탈 거를 산다. 그러면 나는 기암급 킥보드 살 듯. 예. 땡기면 막 140 나가버리는 거. LED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오징어 잡이배 컬렉션으로다가 나머지 남는 돈 2-300만 원은 헬멧이랑 이런 데 투자할 듯.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면은 낚싯대도 대당 500에 1000짜리도 있는데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다니니까 중고로 한 4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야무진 거 하나 산다던데요. 200km 300km도 간다던데. 키로수가 의미가 없대. 전기 그 저 전동 스쿠터 같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뭐든지 어떤 취미든지 어떤 취미든 장비빨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비단 그 뭐 차 차쟁이들 그리고 라이더들 뭐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에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런 거지. 요즘 근데 진짜 취미 취미 최고 1등은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취미가 가장 그 많은 인구 수가 있는 그 취미 영역은 낚시래요. 낚시. 낚시가 미친데. 예. 낚시가 1등이래. 부동의 1위 자리래. 낚시가. 골프도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낚시는 넘사래 넘사. 낚시 인구가 더 많아요. 코트성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RT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아니, 우리 동호회에도 이제 취미 부자들이 많아요. 애들이 이제 결혼은 포기했지. 근데 이제 일은 꾸준하게 다니지 성실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리터급 오버리터급 바이크 한 대 정도는 뭐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취미들도 약간 곁다리식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동호회 이제 그 낚시를 하는 애가 있어요. 네 뭐 형 혹시 뭐 무슨 오징어였더라?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 한번 먹어봤어 형님? 하더라고. 아니 안 먹어봤어. 형 그거 먹으면 진짜 질질 쌉니다 하면서 지랄을 하더라고. 호들갑을 겁나 떨더라고. 무늬 오징어 모임 여러분들. 예. 그 횟집에서도 못 먹는 거래. 그래서 나중에 형님 그거 잡으면 형님 방송에다가 협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러더라고. 존나 맛있대. 그냥 먹었던 모든 오징어 중에 최고래. 아이스 블렌딩님 피셨나요? 뭔 근징어요 이랬지 그냥. 나중에 낚시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 확실히 결혼 안 하면 성인 남자 되고 나서 이제 뭐 30대 접어들고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 결혼만 포기하면은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공식이 된 것 같아.
같이 타다 보면 이제 유부남들은 아 형님 집에 애들 저기 아 뭐야 하원 시키러 가야 돼요. 하원이 이제 그 애들 뭐 유치원이나 그런데 이제 애들 하원할 때 데리고 밥 먹여야 된다고 슥 들어가. 어 밤새도록 나랑 같이 라이딩 하는 애들은 이제 다 혼자 사는 애들. 뭐 애 생겨가지고 이제 뭐 봐줘봐고 그런 애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데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는 갖고 싶은데 결혼은 싫다고. 존나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애는 무슨 죄야? 엄마 없이 커야 되는데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 역할이 있는 거지. 그럼 애들 결핍 생겨요. 진짜 부족함 없이 100% 다 해줄 수 있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간 결혼시장에서도 편부, 편모 가정은 거르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대요. 왜냐면은 그 무슨 가정이라 그러지? 화목한 가정에서 그런 그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랑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이랑은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대.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은. 예.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 솔직히. 물론 취향이긴 하겠지만 부모의 선택 때문에 내가 편모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 어릴 때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재고 비교하니까 존나 짜치지. 그 카페에서 그거 봤었는데 솔로 지옥이었나? 뭐 그니까 그 약간 매칭시켜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딱 얘기하는데 존나 상남자야 말하는 거는. 난 대바라진 거 싫고요 이런 거 싫고요 이런 거 싫어요. 예. 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키워드 아세요? 카페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하트 시그널인가? 뭐라고 쳐야 돼? 그 프로그램을 안 봐갖고. 아, 말하는 건 존나 상남자야. 근데 댓글로 욕 존나 처먹어. 그런 남자들 정말 요즘 시대상에 안 맞는 사람이지. 예.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약간 솔로 특집인가 봐. 모솔 특집인가? 키워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뭔가요? 저는 이런 거 싫고요.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싫습니다. 저 어떠세요? 이러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영상으로 했어. 그거 키워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나는 솔로라고 치면 되나? 나는 솔로 초역대급 빌런 등장. 짝! 짝 일어남?
맞아. 무시하고 담배시하고 여자 대발하는 거 말 함부로 천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피하는 무슨 화장지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딱 맞는 캐릭터예요. 사고방식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들어주는 캐릭터. 네, 안 들어주고 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기 힘들어요. 아, 눈 보셔서? 그래서 아침 성격 같아요. 그리고 불같아요. 네,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제 제 얘기는 했죠? 질문 드릴게요. 미쳤다 진짜. 와, 와, 진짜 카메라 신경 1도 안 쓰는구나. 이래서 제작진들이 일반인들 섭외 겁나 하는 거야. 연예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게 많고 그러니까 섭외를 안 할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생 일반인들이잖아. 빠집는 것이라고 담배시라고 빠집는 것이라고 담배시라고 여자가 말 함부로 대발아진 것이라고 천박하게 하는 거 싫어요. 말 함부로 천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싫어하는 거 무슨 화장지 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딱 맞는 캐릭터예요. 사고방식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들어주는 캐릭터. 네, 안 들어주고 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보기 힘들어요. 아, 눈 보셔서? 그래서 아침 성격도 돼요. 이 영상이 좋아요 1.6만인데 와 미쳤다.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한 남자들을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방법은 여자들이 정하기로 했다. 껴주셨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하는 분이야? 약간 노홍철님 닮았네. 남의 집 귀한 자식일 텐데. 와, 식용유 먹고 똥꼬셔 다 하네. 이 정도면 별풍선 만개 리액션 아님?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한 남. 와, 미쳤다. 죄송해요, 안 웃겨요. 레전드네. 몸매로 레전드 찍은 짝 싶고. 여자 사오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요. 초등학교 잘 모르겠는데 몸매가 좋은지. 아이스블렌딩 사과하시도 키키카니 나 코드팬인데 왜 갖다 쪽지고 닥쳐 뭐라는 거야. 와, 이래서 그 일반인들 하는 게 재밌네. 이제 많이 보는 이유를 알겠다. 이번에도 뭐 올라왔던데? DM 2000개 넘게 받았다는 나는 솔로 출연자? 아, 잘생겨서 매력있어서.
가는 솔로 여자 출연자들 방송 후 스타일링 변화. 우와. 이번에 올라온 거 나는 솔로 시청자들 개빡친 장면. 영식 현숙님은 더 대화해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혹시 영호님이랑 같이 밥 먹었을 때 어땠어요? 지금 저랑 인터뷰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은 현숙님이라서요. 아 저한테 관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도 현숙님 골랐겠죠? 아 그랬구나. 지금 몇 시지? 와 근데 이거는 남자가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딱 싫어하는 그 시그널 아님? 이게 뭘 시청자들 빡치겠다는 거야? 추워? 들어갈래? 이따가 또다시 뭐 있죠?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현숙에게 부러운 남자 영식. 안 추워요? 춥죠. 이따 갈 때 가디건 제가 벗어드릴까요? 아니요. 뭐 먹고 싶어요? 원래 짜장면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초점을 잃은 영식의 눈빛. 짜장면 좋아한다는 게 왜?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선택당하지 않았기를 원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아 이게 나는 솔로 내에 있는 그 밈 같은 거야? 짜장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 표현인가? 아 짜장면이 약간 그런 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 이 프로의 짜장면은 선택 못 받았을 때 먹는 벌칙 음식 같은 개념인데 대놓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확실히 성 긋는다기에 너무 무례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해당 여성 출연자 사과문까지 올렸다고? 진짜? 근데 이게 뭐 사과문까지 올릴 일인가? 그냥 거절의 표현을 확실하게 한 거잖아, 돌려서. 근데 남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여자 편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다고 딱 얘기하세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그쪽 별로예요. 라고 말 못해, 맘 약해서 여자들도. 왜냐면 나한테 어찌 보면 이제 그 수요가 있다는 건데 그 수요층에게 굳이 그렇게 완전히 완강한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유순하게 좀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녀관계 있어가지고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얘기할 때 뭐 이상형 얘기라든지 남자친구 있어요라든지 그런 질문 자체가 약간 그쪽한테 호감 있다라는 조금의 어떤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 대놓고 이제 막 저는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진짜 별로예요. 아 전 그쪽 같은 스타일 싫어해요. 라기보다는 아 예 이러면서 약간 좀 그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뜻인데 이런 거에 대한 눈치가 이제 없기도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나는 시청자가 아니니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네. 저는 짜장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 저거 말고 더 있었어? 이건 아주 극히 일부였을 뿐이야. 초역대급 빌런? 이건 뭐야? 아 아까 그 여성분인가? 나 안 할래 하고 가버린 거야? 같이 저녁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디 가서 무시당할 만한 그런 스펙이 아닌 남자인데
여자 출연자가 뭐라든 실드 치던 송혜나마저도 저건 실드 못 치더라.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냥 짤로 보는 거랑 이거 실제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가 보네. 웨딩드레스 사건은 또 뭐야? 이현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했다. 자기 불편한 마음에 안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영식을 이용하고 선택의 시간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구랑 데이트하기도 애매하고 이젠 이런 자리 자체가 짜증이 나고 그나마 이전에 호감 있던 영혼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버리고 괜히 영식이랑 이런 투샷 받는 것도 짜증나니까 만만한 영식한테 심술을 존나 부린 거라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례함의 끝판왕 심리를 부림. 무례하게 대하면서 영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말해 다 커트하고 그러니까 히스테리 그 잡채네. 짜증내고 화풀이할 대상은 무조건 영식이었다. 그래서 여자 출연자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영식을 깠다. 교활하다 이 사람이. 상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데이트 자리에서만 끝내고 오면 되지. 영식의 틀린 문제풀이를 꼬투리 삼아서 사람들 앞에서 갉아먹었다. 하, 나 안 할래 하고 가버리는 장면. 이 장면이 활용 정점이었구나. 와, 근데 좋아요를 엄청 받았네. 아, 이런 현숙이라는 여성분을 코트 같은 남자가 만나면은 참교육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죄송한데 저도 별로예요. 예. 네, 제 스타일 아니고요. 예. 아, 저는 뭘 좁혀요. 좁혀면 그건 범죄지. 예. 범죄 아닌 선에서 아니 나는 나한테 예의 없고 대바라진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냥 예 너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섞겠어요. 예 저는 별로 뭐 부당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용당한다고 뭔가 느껴지면은 거기서 딱 버리죠. 예 상황 파악이 빨라야지 되지 않을까요? 저기서 뭐라도 해보려고 차악을 선택하는 거는 정말 저런 출연자로 나가서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는 행동인 듯.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쟁취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가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알게 되고 그냥 그런 거 그리고 방송에 뭔가 그런 초점을 두지 방송의 흐름을 초점을 두지 진짜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고 말지 뭐 굳이 예, 차악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별로인 듯?